따지 마세요. 테레비 괜찮아요. 이거 테레비가 생각하지만 조그만 카메라예요. 괜찮아요. 이 가게만 벌써 한 10년 넘게 왔죠. 제가 한 음식, 한 가게, 한 옷, 한 모자, 한 사람 꽂히면 되게 오래 가요. 네. 우리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린날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집에 많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투가 어린애 말투예요, 거의. 사람들이 보면 네 thinking 수준 자체가 어린애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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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 코를 열려고 울어요. 제 목소리가 메이슨 만큼 들리지 않고 울려요. 나 말 다 하다 보니까 국수다 이렇게 부르떴네. 이걸 어떻게 하지? 얘를, 얘 우동 돼버렸어요. 자르면 떡국이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내가 취향을 보면은 그때는 느끼한 듯이 생긴 여자도 좋은 거. 뭐, 모든 게 다 진하고. 뭔지 알잖아. 막 빼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해서 올 때만 예쁘지 살, 쓸모가. 아,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냥 나 그대로 그냥 해요. 그리고 테레비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대본부터 미리 주고 이러는 게 난 너무 그 이상한 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미리 보잖아요. 그럼 그걸 미리 생각하게 돼. 없어요. 어, 그래서 그게 최고야. 대본 없는 그 진짜, 아, 이거 룸메이트 짱, 그냥. 그 주제가 더 주셔도 되겠는데, 이거.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저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헬스, 그림 그리는 거 아니 그냥 인생 자체에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아낌없이 다 얘기해줄 수 있어요.